수천성 청도의 대왕판다 보육기지. 중국의 대왕판다를 연구하고 보존하는 대표적인 기관입니다. 30년 전 자연에서 구조한 6마리의 판다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 숫자를 194마리로 늘렸습니다. 非常艰难的过程我们从野外抢救的这六只大熊猫它要么就是饿到不行的要么就是生病的熊猫那么在这样的一个情况下呢这些熊猫它们是不发情不能够生产 제일 어려웠던 건 교미와 출산. 교미를 하지 않아 인공수정을 통해 새끼를 낳기도 했습니다. 판다는 보통 두 마리의 새끼를 낳는데 한 마리만 키우고 다른 한 마리는 포기한다고 합니다. 이때 버려진 한 마리를 사람이 키워야 하는데 어미의 모유를 받아서 먹이고 배꼽 부위를 자극해서 배변을 시키는 등 다양한 노하우를 통해서 생존율을 높였습니다. 通过就是长时间的一些科学研究我们慢慢的掌握了大熊猫的这种育幼技术刚刚生下来的时候应该怎么去给它添加它的食物呀应该是怎么去喂养啊就是解决了这个育幼的问题 사람이 새끼를 3개월까지 키우면 그때부터는 어미가 동시에 두 마리를 같이 키울 수 있습니다. 두 살 이후엔 어미와 떨어져서 또래의 판다들과 함께 생활하는데 이때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 건 친밀감의 표현입니다. 암컷은 4살, 수컷은 6살이면 성인이 되는데 이때부터는 자연에서의 판다와 마찬가지로 혼자서 생활해야 합니다. 지금은 당연한 듯 진행되는 이런 노하우들을 알기까지 수십 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판다 보육 기술의 발전으로 현재 중국 내에는 500마리가 넘는 판다가 보호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야생으로 방사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과거 중국 남동부와 미얀마, 베트남 북부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 분포했던 야생 판다. 지난 20세기 동안 벌어진 서식지 파괴, 환경오염, 판다 고기와 가죽을 노린 밀렵 등으로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1990년 멸종위기 동물로 지정되고 현재는 중국 쓰촨성 등 일부 지역에만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 사이 쓰촨성 곳곳에서 야생 판다를 발견했다는 주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我们这里是我们村民上山放牧的时候，每年都要碰见很多次大熊猫，每年都有七八次左右。 또 다른 마을 주민, 작년 10월 길을 가다 이곳에서 우연히 판다를 발견했습니다. 走过去发现它就在前面，然后就跟我的距离很近。我当时是想说，用一只手做拿手机，另外一只手去摸一下熊猫的脸。 아래의 하천을 건너 찻길 쪽으로 올라온 판다는 철조망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사람이 가까이 와도 놀라거나 도망가지 않고 잠시 머물다 철조망을 따라 계속 걸어갔습니다. 마치 길을 건너 반대편 산으로 가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철조망 때문에 포기하고 하천을 건너 사라졌습니다. 이 근처 산에서는 판다의 흔적도 자주 발견됩니다. 짜오와 씨가 산에 올라갈 때마다 판다의 배설물을 볼 정도로 흔하다고 합니다. 자연에서는 거의 대나무만 먹기 때문에 판다 배설물에는 잔가지와 잎사귀 등이 그대로 보입니다. 판다가 대나무를 먹은 흔적도 보이는데 넓고 튼튼한 이빨로 대나무를 끊어먹은 자국이 선명합니다. 大熊猫出现的频率，以及不止大熊猫吧，还有什么金丝猴啊，反正野生动物出现的频率比较高。
실제로 주민들이 야생 판다를 발견했다는 뉴스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야생 판다의 숫자가 늘어난 것일까? 깐수성의 야생 판다 자연보호구. 서울 면적의 3배에 달하는 이 자연보호구에는 현재 110마리의 야생 판다가 살고 있습니다. 성인이 되면 독립된 생활을 하는 판다는 거꾸로 서서 소변을 누고 엉덩이를 나무에 비벼서 자신의 영역을 표시합니다. 봄이 되면 발정기가 되어 몸부림치던 수컷끼리 치열한 싸움을 하여 얼굴에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발정기가 지나면 새끼 판다를 데리고 다니는 어미 판다도 보입니다. 活动的范围慢慢的在扩大，记录到的这个痕迹的这些数据是越来越多，熊猫的数量在增多。 야생 판다가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판다 자연보호구는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며 감시 요원들이 판다의 서식에 방해가 되는 인간의 모든 활동을 통제합니다. 주변 숲의 나무로 집을 짓던 지역 주민들도 이제는 나무 벌채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서식지 보호 외에도 밀렵 감시, 어미로부터 버려진 새끼 판다나 다치거나 굶주린 판다를 보호하는 일에 주민들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판다를 엄격하게 보호하는 자연보호구만 60군데가 넘고 이러한 보호 노력 덕분에 야생 판다의 숫자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 개체수의 증가로 대왕 판다는 2015년 멸종위기동물 위기등급에서 취약등급으로 한 단계 낮아졌습니다. 귀여운 외모와 행동으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대왕 판다. 중국 정부와 지역민들의 오랜 노력으로 인공적으로 보호되는 판다와 자연에서의 야생 판다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촨성에서 안성진 PD입니다.